제임스 주일 말씀, 이 시대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입니다. 양들에게 쑥 같은 것을 먹이면 병들고 죽게 되듯이 생명들에게 비진리의 말씀을 먹이면 사망권에 속하게 된다. 말씀은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온전하게 삼위와 예수님을 알게 되어 그 시대의 구원을 받고 그 시대의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의 육이 되어 행하게 되니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 때도 구약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 새 역사를 행하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불신하고 사망권에서만 살았다. 말씀에 의해 새로운 세계로 전환되고 차원도 높인다. 신약의 말씀을 들으면 종으로 대하던 자를 아들, 딸, 자녀로 대하시고 이 시대의 말씀을 들으면 자녀급으로 대하던 자를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같이 대해주신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따라 구시대에서 약속한 새 시대가 시작된다. 하나님은 시대의 말씀을 그 보낸 자를 통해 선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차원을 좌우하신다. 이는 마치 하늘에서 눈이 오냐, 비가 오냐에 따라 땅의 계절이 달라지고 사람이 사는 삶도 달라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자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 듣고 따르는 자의 시대도 달라지고 얻고 행하는 것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말은 생명이다. 믿으면 영생하게 된다. 영혼은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 내 말을 지키면 병도 낫고 사망의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천국같이 살게 된다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면 육도 그러하거니와 영까지 그러하니 실체 육과 영이 아예 사망권에서 죽고 못 나온다. 육도 사망권에서 살다 죽고 끝나리라. 만일 너희가 나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 여호와를 사랑하면 육신 평생 축복을 주고 내 자손도 너같이 믿고 수천년에 이르기까지 잘 되게 축복하리라 하셨다. 전능자 하나님과 그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이 그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알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은 이 시대의 최고 차원의 뜻을 이룬다. 과거는 이미 끝나서 죽은 것이나 같다. 물론 과거의 자기 공력은 자기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도 과거는 이미 살고 끝났다. 지금과 미래만 귀하고 살아있는 시간이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것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듯이 신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신다. 2000년 전에 말씀해 놓고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예언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므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은 자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말씀을 잘 듣고 일체되어 신부로서 사는 삶을 매일 살아야 된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 시대의 국가와 그 민족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들은 예수님을 깔보고 째려보고 가진 악평을 했다. 자기들이 거할 지옥과 천국을 좌우하는 구원자 하나님의 육신으로 나타난 만왕의 왕 예수님을 그리 대했다. 구약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자들인데도 하나님이 육신 쓰고 온 예수님을 그리 대했다. 참으로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듯이 민족의 앞날을 보시고 정말 안타까워 하셨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은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맞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맞고 신랑과 신부가 되어 사니 늘 같이 사는 삶을 매일 살아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에 절대 믿음 100%, 행함도 100%다. 영적으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사랑도 사탄이 틈타지 않게 100% 하며 살아야 된다. 창조 목적을 이룬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절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 시대의 하나님이 해주시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자기도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 시대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뜻도 이루게 된다. 이 시대의 뜻을 이뤄야 이 시대의 최고의 혜택인 삼위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게 되니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육다라 영도 최고급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지금 뜻을 이루고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믿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심을 보고자 하여도 하나님은 사천년, 이천년을 기다려 때가 돼야 행하신다. 또 때가 되어 행하셔도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간과하고 행하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도적같이 보내어 행하시니 택한 자만 안다. 믿고 따라가는 자만 하나님이 시대에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징조도 보고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면 듣고 감탄한다. 그 시대의 개인, 가정, 민족, 세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듣게 된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보고 듣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시대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심을 보는 자가 최고의 것을 보고 듣는 자다. 시대를 좇는 자들은 왜 저같이 행하시는지 안다. 시대의 소경들은 이것을 전혀 모른다. 소경은 세상의 모래, 한계를 못 보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심을 모르는 영적 소경들도 그러하다. 하나라도 하나님이 시대에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는 자는 소경이 아니다. 바늘 구멍만큼 눈을 뜬 자다. 마태복음 13장 3절. 천국은 좋은 말씀을 마음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좋은 마음에 말씀을 들은 자들은 행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할 일만 어서 해야 된다. 전도하고 자기를 관리하기다. 모두 잡초는 생각하지 말고 과일나무와 곡식 열매를 가꾸는 데 전념해야 된다. 남의 마음, 밭의 잡초를 보고 뽑아주려고 주인 허락도 없이 밭 울타리를 넘어가다가 도적으로 오해받지 않게 해야 된다. 자기나 잘하라는 것이다. 부지런히 시대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행해야 된다. 자기 약점, 모습만 없애려다 과일나무와 곡식 농사를 열심히 못해서 실패하게 된다. 또 남 지적 말고 자기나 잘해야 된다. 모두 굳건하게 말씀을 생명시하고 행해야 된다. 아멘.